졸려. 제 짝꿍을 소개합니다.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찍고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사실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 벌써 점심시간이 됐어요. 와, 나 지금까지 영상을 못 찍었어. 결혼해? 자느라? 자느라 시집 가는 날. 여기 신부하다. 신부하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여고생의 하루 일과 재밌겠다. 진짜 완전 기대돼.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학교의 벚꽃이 정말 예뻐가지고 맞아 갈 겁니다. 예. 지금은 밥을 먹으러 가고 있던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요. 오늘 밥은 우거지 감자탕. 우거지 감자탕. 두부구이. 두부구이? 두부 안 좋아하는데. 여고생 브이로그야? 전 두부를 안 받았어요. 영화는 상식쟁이. 두부 싫어. 나서 벚꽃을 다시 또 보러 가고 있습니다. 김범이 사랑해요. 너 항상 나오면 항상 댓글에 너가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 이쁘다고. 안녕하세요. 벌써 봄이 왔네. 펌퍼니들에게도 봄이 오길 바라. 출연하고 싶어? 빨리 인사해. 야 사진 찍자. 안녕. 구독형, 좋아요형, 댓글도 써주세요.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요. 영상. 어예. 이거 나와요? 유튜브.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의 구독 누르라이. 구독 해주세요. 감사해. 부회장님이요. 부회장님. 김영아 나오고 찍어. 유튜브. 경호야 한마디해. 영상. 영상이요. 김무비랑 한 장면에 나온다는 것부터 일단 영광이고. 맞아. 사랑해요. 나도. 않는다. 이제 확통 시간입니다.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숙제가 있었지롱. 제 사물함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우리 최하민 씨가 이렇게 방귀 넣고 있습니다. 귀여워. 점쳤다. 그리고 제 사물함을 열면 여기 피존이 있고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졌어. 그리고 어제 본 모의고사가 있고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잘생겼어. 여기는 비스트가 있고, 여기는 우리 오션검 씨, 여기는 세븐틴 씨랑 이동욱 씨까지 있습니다. 촬영은 예뻐요. 얼굴이 찌그러져 보여. 감사합니다. 한국의 인디펜던트 축하. 얼굴 안 찌그러졌어요. 오라토리오? 그리고 기창, 베토벤, 악성, 음악의 성. 피아노 소나타 좋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아, 나는 이따가 티켓팅이 너무 걱정이야. 저 이따가 티켓팅 하러 가요. 고3 같지 않다. 저 별거 없어요. 고3 별거 없어요. 그냥 나이가 18에서 19으로 바뀐 것밖에. 이제 혹시 8개월만 있어. 우리 성인이라고. 어른이야, 어른. 이제 어른이, 어른. 민증 찾으러 가야 돼. 어, 나 민증 아직도 안 만들었어. 내가 여고생의 하루 일과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찍었는데 이제 내가 고3이 됐어. 뭔가 감회가 새롭다. 그치? 뭔가 감회가 약간 새로워요. 저 3학년이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3입니다. 지금은 6교시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매점을 가는 중입니다. 배고파서. 무엇을 먹을 건가요? 저, 아, 나 안 정했어. 너 먹을 거야?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래? 어, 그 상현정이 먹어. 아, 나 뭐 먹지? 3학년 되니까 매점이랑 너무 멀어져가지고 힘들어요. 가고 오는데 5분입니다. 맞아. 너무 멀어. 맞다, 맞다. 야, 그래도 5층 아닌 게 어디냐. 그 이름이 뭐야? 아이스크림? 뭐? 옥수수? 옥수수 아이스크림 달라 해. 돼지야, 돼지. 몇 개나 사는 거야? 넌 이거 찍는 줄도 모르겠지? 초코칩 쿠키랑 애나. 나는 참수수. 애나기 진짜 맛있어요. 두 개 500원? 이거 1,000원. 저는 1,000원. 이거 맛있어, 진짜. 이야! 이제 7교시에 시력검사랑 신체검사? 시력검사 해요. 그리고 시력검사 일찍 끝나면 나도 논대. 나가서 벚꽃이랑 논대요. 저는 시력이 마이너스 4예요. 나 시력 1.2랑 0.8. 3학년 3반. 시력검사. 어느 정도 다 해야 되는데요? 오른손부터 말해. 오른손부터 얘랑 나도 안 써줘. 내가 봤어. 0.5. 오, 나 아니야. 저 편집을 너무 많이 했어. 나 이거 했으면 4도 안 편집을 너무 많이 했어. 3, 6, 이거요? 4. 오, 괜찮네. 1점이야. 지금 7교시인데 시력검사랑 그런 거 끝나가지고 20분 남았는데 나왔음. 와! 저는 동네 PC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티켓팅 하러 가는 콘서트는 더 몬스터 콘서트라고 하민님이 나오는 콘서트예요. 화이팅! 제발 제발. 이겁니다. 티켓 오픈 6시. 지금은 37분. 아, 너무 떨린다. 어떡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맨 앞구역인데 괜찮겠죠? 어떡해. 미진아 기뻐해줘. 와, 영화가 티켓팅을 성공했다. 진짜 눈물 나. 진짜 다리 계속 우들우들거리고 계속 그랬어요. 아, 어떡해. 진짜 6월 4일인데 아직 멀었지만 진짜 너무 설렌다. 만세 만세 만세. 민영아 짱이다. 민영아 최고. 최아민 최고. 네, 저는 지금 집에 와서 계속 티켓팅 성공한 거 막 자랑하다가 핸드폰 계속 하다가 벌써 시간이 8시가 된 거예요. 8시가. 그래가지고 얼른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밥.
그래서 어제 제가 오돌뼈를 시켰었는데 그거 남은 오돌뼈 이렇게 비벼먹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씻은 다음에 편집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씻고 편집하고 씻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른 오돌뼈를 먹겠습니다. 예. 11시 20분이네요. 밥 먹고 나서 분리수거하고 나가서 심부름 갔다 온 다음에 드라마 조금 보다가 핸드폰 계속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항상 늦게까지 교복을 입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늦게 씻기 때문에 원래 편집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 티켓팅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편집을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지금 이거 영상 엔딩 다 찍은 다음에 바로 씻고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여고생의 하루 일과를 찍어보는 건데 김영하 채널에도 몇 번 학교 영상을 올렸었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본 채널에 올리는 학교 브이로그는 세 번째인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왜냐면 그동안 고2였잖아요. 고2에서 지금은 고3의 모습으로 여고생의 하루 일과를 찍는다는 게 뭔가 약간 신기하기도 했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얼른 카메라를 끄고 씻고 편집을 하고 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띵. 어때? 잘 나와? 응. 완전 잘 나오지? 카메라맨이 누군데?